안녕하세요. 저는 BS서포트의 백승호입니다. 오늘 시간은 생물학적 제재 제조서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미러링 안내서 제3차 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 동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1년 생물학적 제재 제조서 생물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사업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제가 속한 BS서포트와 그다음에 에이비온, 다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으므로 여러분이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본 안내서에서는 타부처의 생물안전 기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 안내서에 대해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상의학부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차 시에서는 개요 및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및 악어, 생물안전 개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는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생물안전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부분이 이제 GMP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MP 파트에서 이 생물안전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병원체 취급시설의 품질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시설 및 환경관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기준서, 그 다음에 문서, 제조관리, 제조위생관리,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GMP 실사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파트고요. 자, 그러면 시설 및 환경관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물학적 제재 등은 작업소 및그 밖의 제재 작업소는 각각 분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오염이 될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PCG 백신균이 사용되는 결핵균, 그 다음에 투베이로클린이 사용되는 결핵균, 그 다음에 불활화 공정이 완료되기 직전에 포장성균, 그 다음에 폴리오 병원체, 그 다음에 사람의 혈액 또는 혈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체 미생물 등이 분리 또는 구획되어서 전용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P에서 생물안전 기준을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는 규정 3.2의 시설 및 철비가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1차 차편에는 생물학적 요소가 바로 인접한 작업 환경. 생물학적 요소라는 게 이제 병원체가 되겠죠. 인접 작업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클로즈 시스템, 폐쇄식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배양기 같은 경우가 폐쇄식 시스템의 하나의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관리에서 이제 1차 차폐 시설하고 그다음에 2차 차폐 시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이제 관련돼서 해설서를 많이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제재 등 제조 및 품질 관련 기준 GMP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링 안내서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관련된 이제 GMP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차폐 시설에 대한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2차 차폐 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차 차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 안전 작업대 하고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가 있습니다. 원심 분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로터 부분에 이렇게 덮개가 있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장갑 우복, 그다음에 안문 보호대, 방독면 같은 뭐 개인 보호 장비도 1차 차폐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차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시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조소의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뭐 양압이나 뭐 음압을 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압이나 음압을 걸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기조화 시스템이 적용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차폐 시설로 구분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련 규정 별표 1의 묵은 의약품 제조를 보시게 되면, 시설에서 보시게 되면 그 병원성, 생바이러스성, 세균성 물질 또는 뭐 제품과 같은 특정 물질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작업실의 경우에는 공기의 공급 및 차압과 관련하여 권고사항이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다. 얘기는 뭐냐면, 정통적으로 GMP에서는 양압이지만 이러한 그 병원 제스 경우에는 음압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배출될 경우에는 공기에 대한 처리, 통상적으로 이제 뭐 헤파필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병원체를 걸러야 되겠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만약에 없다 할 경우에는 밖으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외부의 지역 사회를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자항에 보게 되면 공기의 흐름 패턴으로 인한 오염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기가 거꾸로 방향에 따라서는 다른 작업소라든지 다른 작업부로 가서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오염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뭐 검증,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그리고 봉쇄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염성 물질이나 뭐 양리활성이 높은 물질, 뭐 독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의 생산 구역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설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GMP는 전통적으로 양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체가 노출되는 특정 구역에서는 차폐 목적으로 음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P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세이프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할 경우에도 그 차압 흐름이 당연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알람 장치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압을 제대로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차압이 깨지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병원체가 유출되거나 아니면은 오염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뭐 주사제나 이런 것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검증되고 알람 장치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WHO의 TRS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그 에어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안으로 모이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부분. 이게 뭐 통상 이제 뭐 싱크탑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싱크탑 에어락, 그 다음에 뭐 버블 에어락 하는데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병원체를 못 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위험 병원체가 있는데요.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고위험 병원체가 이제 그 생물학 3, 4등급에서 이제 취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발간된 그 생물안전 3, 4등급 시설 검증 안내서를 보게 되면 그이 배양실하고 작업실에서 전시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음압 개념, 양압 개념을 줄수 있도록 이 공기 흐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하고 이제 같은 게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물 안전 부분하고 그 다음에 GMP 부분이 조화가 됨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및 환경 관리에서 품질 관리 부분인데요. 시험 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된 기자재와 동물 사체는 그 제조소 안에서 소각해야 한다. 다만 소독 등의 방법으로 보관 위생상의 위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병원 미생물이나 기타 이런 원료 같은 경우에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조치한 물품인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독의 이슈인데요. 소독을 이제 어떻게 잘 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수 시스템인데요. 배수점에서 이제 폐수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폐수가 제대로 불활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곧장 강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나가서 지역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질이 지닌 생물 유해 특성을 고려해서 외부 환경을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폐수 탱크에 병원체가 들어갈 경우에는
퀴어 시스템을 적용해서 완전히 불안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멸균 소독, 그다음에 발 제거해서 하거나 불안해서는 반드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멸균 소독이나 이런 부분이 뭐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그 위생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성균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한 종류만 할 경우에는 균들이 적응해서 이게 소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독제하고 세척제가 미생 오염물 여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독제하고 세척제가 오염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소독하거나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멸균이 좀 어려운 구역 같은 경우에는 훈증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과산화소 증기를 활용해서 훈증하는 방법이 최근에 그 생물학적 제조소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산화소를 이용한 증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이제 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의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그 멸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병원체 유출 사고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사고 납니다. 그래서 브루셀라균 유출 사고인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출된 사고인데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그 중국에서 브루셀라 동물 백신 생산의 과정에 있어서 사용 기간이 지난 소독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루셀라균이 포함된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아서 이 에어로졸 형태로 외부로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 공장에서 이렇게 퍼져나가, 바람을 퍼져나가지고 여기는 그 외부 사람들이 이 브루셀라 병원체에 노출이 돼서 약 한 만 명 정도가 이 브루셀라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독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독 수준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아까 같은 이제 사고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규제가 되는 그,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독물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법령에 따라서 추급 기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독제 영향 요소 보실 텐데요. 그래서 방역 농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의 오염 종류와 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생물이 10 있을 때하고 당연히 미생물이 100 있을 때, 뭐 1000 있을 때 당연히 소독제의 농도가 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제 어떠한 이제 유기물, 그러니까 뭐 오염물질이 같이 있었다는 경우는 소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촉 시간. 뭐 예를 들면 10분이 필요한데 뭐 1분만 했다, 뿌리기만 했다 이런 경우 소독이 잘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이 소독제를 이제 희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해당되는 물하고 소독제가 반응을 일으켜서 소독이 잘안 되는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소독제 사용하실 때는 그 MSDS라든지 관련된 정보를 보시고 관련돼서 이제 물리적 화학적 요인이 그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시는 거는 이제 미생물의 내성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소독제는 미생물 내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소독제를 준비하셔가지고 교차로 해서 소독제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소독제에 대한 이제 소독과 멸균에 대한 병원체 내성 수준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멸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당연히 멸균하기 전에 이제 해척하고 세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이제 멸균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멸균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케미칼 인디케이터 쓰는 방법도 있을 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압력이나 뭐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인디케이터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통상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오토클레이브 테이프 쓰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오토클레이브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값이 쌉니다. 싸지만 그 스팀이 살짝 닿거나 아니면 온도가 살짝 올라갈 경우에는 이 오토클레이브 색상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소독 멸균을
그 다음에 특히 멸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물리적 기계적 화학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케미컬 인디케이터, 발러지 인디케이터를 꼭 사용하셔서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록사의 그 병원체 및 독소의 생물안전 정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보시게 되면 개인 보고도 있지만 이 6.7에 보시게 되면 소독 및 불활성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물학적 제재소에서 만약에 병원체 쓰신다면 이러한 생물안전 정보집을 작성하신 다음에 거기에 적정한 소독 멸균 방법이 뭔지를 확인하셔서 여기에 걸맞는 소독제하고 불활성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이제 제조부서 책임자는 그 제조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의 출입 제한. 이거는 이제 생물 보안의 이슈가 되겠 거고요. 그다음에 품질 보증 책임자는 그 미생물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이제 미생물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습도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습도를 낮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품질 관리 기준서에는 뭐 미생물에 대한 오염 방지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에서는 그 미생물에 의한 뭐 작업소, 제조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오염 방지를 위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성 미생물 등에 의한 작업원의 감염 방지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관리의 준수 사항인데요. 보시게 되면 제조관리자는 이제 그 제조 또는 시험에 사용하는 병원성 미생 장부를 비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물학적 성질 상태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물학적 정보집 같은 걸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 관리 부분에서는 그 병원체의 경우에는 이제 폐쇄식 제조 시설 도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원심 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되게 높은 RPM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생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그 덮개 같은 거를 이제 씌운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같은 것을 취급할 경우에는 이제 생물안전 작업대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물안전 작업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라미나프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 못 들어가고요. 안에 있는 것이 못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체 취급할 경우에는 이런 생물안전 작업대에서 병원체를 취급하시는 것이 그 감염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에어로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에어로졸은 기체, 보통 공기 중에 미세한 고체 또는 액체 밀입자가 혼합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뭐 비말 전염이라든지 에어로졸에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개념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비말 부분들은 한 1에서 2m 날아가지만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10m, 한 15m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QC 같은 경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팁 같은 경우를 많이 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파이프핑 할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는 이제 1ml짜리 1000PTB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에어로졸이 이렇게 분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이 이렇게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그 에어로졸이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사기 바이알을 찌른 겁니다. 찔렀을 때 이렇게 점점점점에서 에어로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만약에 병원체의 경우에는 병원체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그 생물안전 작업대를 사용하시면 이런 것들의 병원성 에어로졸 유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관리 준수사항에서 보시게 되면 폴리오 병원체나 유아파 병원체 또는 결핵군 할 때는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표지를 붙여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체에서 취급할 때는 기자재 표지를 붙이고 전용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경고 포진에서 크로스 컨템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칸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업원에 대해서는 그 QRM의 원칙에 따라서
오염과를 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생물안전 부분에서도 QRM 원칙하고 연결하신다면 품질하고 그 다음에 생물안전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체 이용한 전용의 작업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그 원심 분리라든지 그다음에 믹싱하는 과정에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폐 조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포자를 형성한 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소독이나 멸균이 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다음 제조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전용 시설에도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불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레디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불활 공정이 잘못돼서 어린아이들한테 백신이 접종이 돼서 사고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이러스 제거 및 그래서 여기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 단계에서는 잠재적인 바이러스 오염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오염이 교체염 되는 거를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 봤던 소독이나 멸균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를 해서 완전히 외부로 그 크로스 컨템이 안 나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위생 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작업원에 대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원에게 적절한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서 취급하는 병원체에 대한 감염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인데요. 그래서 이제 작업원에 대한 이제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취급하는 병원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교육을 시키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뭐 의학 약화, 면약화 부분이 있는데 그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집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감염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작업원이 만약에 감염됐을 경우에도 초동조치가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생물유해 등에 관련된 교육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해성 평가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제조에서 품질 유해 관리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성이라든지 뭐 불활화 관련된 사항도 품질 위험 관리 QRM 원칙에 따라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QRM 원칙이 GMP 그러니까 품질 관리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물 안전에도 같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3차 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1차 시하고 2차 시 통해서 그 생물 안전 부분이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GMP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물 안전에서 음압이었다고 하면 GMP에서는 양압이었지만 이 병원체에 쓸 경우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생물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 GMP,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 4차 시에서 마지막으로 비상대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